어쨌든 그 점수도 중간이었어. 그 점수가 중간이었어. 자,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물질 순환과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흐름이다. 또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인데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거 정리했어요? 지난 시간에 정리해본 게 뭐야? 그러니까 개체분과 군집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군집의 천이까지 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어떤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이 군집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다 그냥 사이클로 함께 묶여서 돌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그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이 어떻게 순환을 하고 근데 에너지는 순환이라고 안 하고 그냥 흐름이라고 돼 있죠. 왜냐면 에너지는 순환하는 게 아니거든. 받은 즉시 그냥 일정한 방향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텐데 먼저 여기서는 물질의 생산과 물질 생산과 소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물질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생산과 소비라는 내용이 나온 거 보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겠다? 여기서의 물질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거겠어? 뭐겠어요? 유기물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유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생산과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생물 군집 중에 어떤 거? 생산자에 대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숲이기 때문에 식물 군집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의미가 있는데 몇 가지 이제 명칭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생산자가 뭘 합니까? 물질, 유기물을 생산하죠. 유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만들어낸 총 유기물의 양을 우리가 이만큼이라고 표현해요. 이만큼의 물질을 한번 생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생산자가 만들어낸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 생산자가 만들어낸 여기에 총 생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생산자 총 생산량이 되겠죠. 근데 생산자는 그저 유기물만 생산하고 끝나나요? 그거는 아니야. 생산자 또한 뭘 해야 돼?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서 생명활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생산한 것 중에 일부는 뭘로 쓰이겠어? 자기 에너지를 만든 데 쓰이겠지. 우리 그걸 뭐라 그래? 세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한다 라고 하죠. 따라서 일부 에너지가 뭘로 쓰이게 되느냐? 일부 에너지가 뭘로 쓰이게 돼요? 호흡에 쓰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는 뭘로 쓰였다? 호흡량으로 쓰였다. 호흡량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만큼 이만큼은 이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남아있는 이만큼은 호흡에 쓰고 남았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식물체가 만들어낸 에너지 양이지.
유기물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순 생산 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 생산량. 알겠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만들어서 봤더니 식물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식물은 성장을 하면서, 그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파리 부분이 말라서 떨어지죠. 낙엽을 만든다거나, 말라 죽는다거나, 일부분 이제 괴사에서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일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지, 사라지. 일부분이 이제 소실이 됩니다. 또는, 어떻게 돼요? 식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차 소비자가 와서 뭘 해? 식물을 막 갉아먹기도 하죠. 식물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만큼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를 낙엽량. 그리고 고사량. 말라 죽었다. 낙엽량과 고사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소비자에게 먹혀버려서 없어진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잡아먹혔잖아. 그래서 피식량이라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이만큼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만큼만을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생명체가, 이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양이죠. 이만큼 뭐 하는 거야? 이 식물은 성장하겠죠. 여기는 뭐가 된다? 생장량이다. 생장량이라는 걸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 정리해볼 수 있다. 여기서 등장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생산량. 자, 뭘 우리는 총 생산량이라고 합니까? 뭘 총 생산량이라고 그래요? 네, 식물체가 생성한 물질의 양을, 물질의 총량을 우리는 총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생산한 건 우리는 순 생산량이라고 하지. 그리고 이러한 순 생산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어디에서? 총 생산량에서. 뭘 제외해주냐? 총 생산량에 뭘 제외해주냐? 호흡한 양, 세포를 통해 사라진 호흡량을 제외해주면 식물체의 순생산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생장량이나 생장량. 생장량이라고 하는 건 식물체가 이제 자라나는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순생산량으로부터 뭐와 뭐? 고사량과 낙엽량, 고사량 그리고 피식량 이 값을 제외시켜 주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생장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체량이라는 게 있어요. 생체량.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물량이라고 하는데, 생물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개체가 가지는 유기물의, 유기물의 총량을, 뭐라고 한다? 생체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유기물의 총량이다. 네, 이제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유기물의 총량. 뭐에 대한? 식물 군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군집의 총량을 우리는 생체량, 생물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물 분집, 숲의 성장에 따른 식물 분집의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가장 먼저,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식물 분집은 어떻게 변화해 가냐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 나가요. 이런 식으로 변화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가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이만큼 이렇게 되지.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더라. 그리고 자, 이만큼 이렇게 이제 선을 하나 그려 볼 텐데 이렇게 한번 선을 그려 볼게요. 이 선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선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총 생산량을 이야기해요. 총 생산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은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순 생산량이에요. 아까 위에다 썼던 거랑 좀 색깔을 좀 맞춰봤어요. 그럴 때 여기 사이에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 사이에는 이제 무슨 값이 있겠어? 여기 차이가 나는 이 지점이 있네요. 그쵸? 여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호흡량이 되는 거지. 알겠죠? 호흡량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노란색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노란색은 자, 생장량을 의미합니다. 생장량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 생장량, 순생장량과 생장량 사이에 보면은 여기 두 개의 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칸은 뭘 의미하느냐? 자,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여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는 고사예요. 자, 낙엽량 및 고사량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피신량을 의미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생장을 한 건 어느 만큼? 요만큼이 이제 숲이 식물 분집이 생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천이가 진행 중인 분집과 극상인 분집의 차이. 천이가 진행 중인 분집과 극상인 분집의 차이. 자, 분집에서 자, 천이가 진행 중일 때. 천이가 진행 중일 때는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자, 천이가 진행 중인 분집에서는 특징이 뭐예요? 보니까 천이가 진행 중일 때는 어때? 뭐가 많아? 뭐가 많아요? 천이가 진행 중인 분집에서 생체량은 많아 적어. 유기물의 총량 많겠어 적겠어. 이게 누적이 돼야 되니까 생체량은 높을까 낮을까? 생체량은 적습니다. 생물량 자체는 적어요. 하지만 뭐가 많아? 뭐가 많겠어? 생체량은 적지만 뭐는 많다? 순 생산량은 그만큼 많죠. 순 생산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러한 균집이 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 극상에 도달하게 되면. 극상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극상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극상. 원시림이라고 불러요, 원시림. 그래서 원시림이라고 하는 게 오래된 숲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우거진 그런 숲을 원시림이라고. 극상에 진행이 됐어요. 생체량은 어때? 생체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물의 총량은 엄청나게 많지만 대신 여기는 순생산량은 어때? 적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천이가 진행 중인 분집과 그 다음에 극상인 분집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볼 거냐? 유기물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기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질의 순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물질의 순환은 어떻게 일어나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물질의 순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하나는 탄소의 순환이에요. 탄소의 순환. 탄소 순환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탄소 순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 어떻게 순환해 가느냐? 땅이에요, 땅. 땅이 있고요. 대기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CO2가 있어요, CO2. 대기 중에 CO2의 형태로 이산화탄소는 존재합니다. 땅이 너무 낮게 있는 것 같아서 좀만 더 밑으로 내릴게요. 땅이 너무 낮아. 그 생산자 옆에 누가 살아? 1차 소비자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1차 소비자 옆에 있는 누가 살아? 뭐가 나올지 두렵죠, 지금? 이상한 거 나올까봐. 절대 이상한 거 나오지 않습니다. 딱 봐도 뭐예요? 딱 봐도 뭐 같아? 호랑이처럼 보이죠? 딱 봐도 호랑이잖아. 누가 봐도 호랑이. 자,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리고 땅에는 이제 누가 있냐면 분해자가 있어요. 분해자. 땅에는 분해자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조금만 더 뒤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이렇게 일단 식물로 들어오죠. 뭘 통해서? 뭘 통해서 들어옵니까? 자,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생산자는 뭘 해? 얘는 뭘 해요? 자, 유기물을 합성하죠. 유기물을 합성해다가 어떻게 하냐면 피식. 피식. 피식.
여기 가서 피식 피식피식 하죠. 피식피식 여기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얘 1분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고 땅속으로 들어가죠. 어떤 형태로 들어가요? 고사되어 들어가. 고사 고사되어 들어가. 1차 소비자 1분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 1차 1분에 자, 배설이나 배설이나 사채 배설이나 사채 2차 소비자도 어떻게 들어가요? 자, 배설이나 사채가 되어 들어가지. 그래서 어느 정도 고사된 거 일부 그래서 배설된 거 일부 그래서 이렇게 일부 어디를 통해?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분해자에게 슝 하고 들어가요. 슝 하고 들어갑니다. 얘를 이렇게 하면 돼. 선이 하나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갑니다. 분해자에게 딱 들어가요. 그럼 이제 분해자는 어떻게 이거를 분해를 시켜요. 자, 유기물을 뭐합니까? 유기물을 분해해다가 유기물을 분해하는 게 이제 분해자의 역할이지. 근데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 보내는 일을 하죠. 얘도 이렇게 분해자도 이렇게 뭘 통해? 호흡을 통해서 내 보냅니다.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뭐가 돼? 여기서 화석연료를 생성을 해요. 화석연료를 형성합니다. 이게 뭉쳐서 화석연료가 되지. 이게 원래까지는 지구에서의 물질 순환, 탄소의 순환이었어. 근데 최근 들어 여기에 한 가지 과정이 더 끼게 되었지. 사람이 뭘 지어서? 공장을 지어다가 공장을 지었죠. 공장을 지어서 이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뭘 해? 연료로 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하나 추가된 거지. 이 과정이 이제 하나 추가가 되었죠. 연소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 다시 한 번 더 탄소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를 통해 뭐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무 좀 심어라 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기물인 이산화탄소는 계속 뱅글뱅글 순환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탄소의 순환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질소순환이라는 게 있어. 질소순환. 자연계에서야 여러 물질들이 순환하겠지만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질소순환과 탄소순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엔 질소를 한번 보자. 자, 질소를 보면 질소의 특성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질소는 직접 이용이 돼요, 안 돼요? 질소는 직접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이용 됩니까, 안 됩니까? 직접 이용이 안 돼요. 왜? 안전한 기체다 보니까 얘는 특징적인 게 직접 이용을 못 합니다. 오직 화합물의 형태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화합물이 돼야 흡수가 돼. 자, 그럼 이런 질소가 어떤 식으로 이제 땅으로 기어 들어오게 되느냐. 기어 들어오게 됩니다.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시 또 이제 땅을 봅시다. 땅을 또 한번 파야지. 한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과정에 의해서 질소는 땅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게 돼요. 자, 하나는 뭐에 의해서 오느냐? 공중 방전에 의해서 꽝! 꽝! 번개가 됐어. 성공했어. 자, 공중방전. 라이팅! 빠지지. 라이팅에 의해서. 공중방전에 의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빗물에 녹게 되면 아질산이온이나 질산이온을 형성을 해가지고 빗물이 쩍쩍쩍 내리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지용? 닝닝.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이 땅 속에 뭐가 있느냐? 땅 속에, 자, 이제 그 질소 고정 세계라는 게 있어. 질소 고정 세계. 대표적인 게 뿌리 혹 박테리아. 이런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질소 동화 작용이라는 게 일어나. 질소 동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뿌리옥 박테리아는 땅 속에 살아요. 내가 위에를 해놓긴 했지만 땅 속에 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라이트닝 번개에 의해서 공중강에 의해서는 뭐가 형성되냐면 NO3 마이너스 이온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는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지. 저건 뭘까? 뭔가 전화가 생각 안 나네. 뭐 아무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러한 이온을 이제 누가 흡수해? 이러한 이온을 누가 흡수해? 뭐 누군가 흡수하겠지. 누군가 흡수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가겠어? 제일 먼저 생산자에게 이게 가겠지. 생산자 짠, 짠짜라짠, 생산자 짠짜라짠. 생산자. 자, 생산자. 왜, 무슨 일이야? 자, 생산자. 생산자에게 오게 되고요.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자, 1차 소비자. 너무 가까이 들었네요. 자, 1차 소비자. 그 뒤에 있는 누구? 2차 소비자. 딱 봐도 호랑이. 2차 소비자. 자,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얘네들을 이제 누가 흡수한다? 생산자가 이온 형태로 해가지고 흡수를 하더라. 흡수해서 이제 뭘? 유기물을 합성을 하잖아요. 응?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1차 소비자에게, 2차 소비자에게 각각 피식돼요. 피식 이렇게 되는 거죠. 가서 얘는 자연스럽게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이니 뭐하고? 자, 이렇게 고사되거나 얘 뭐되고? 자, 배설 사체 얘도 배설 사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이제 누가 봤냐면 이걸 이제 누가 봤냐면 이걸 이제 누가 봤느냐 쭉 와서 분해자가 이걸 봤겠죠 분해자 분해자가 이걸 다 받아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봤겠노라 해서 이제 다 봤습니다 자 고사된 거 이리로 가고 사체 이리로 가고 배설물 사체 다 이리로 가죠 분해자는 다 이걸 받아서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암모늄, 니온으로 이렇게 다 바꿔줍니다 분해를 합니다 자, 유기물을 분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과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NH4 플러스를 NO3로 바꿔주는 작용이 하나가 있어 이거는 질화작용이라고 이건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냐 질화세균 균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됐죠? 자 근데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게 탄소는 아까 순환을 했잖아 얘는 순환 안 해 왜 순환 안 할까? 왜 순환하지 않을까요? 우리 고객님은 좀 나름 그리가 좀 빡빡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됐죠? 자 계속 유기물이 쌓이기만 하잖아 그럼 돼야 안 돼 유기물이 지금 계속 쌓이기만 하고 있죠? 나가는 과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나가는 과정을 책임지는 게 누구냐? 이렇게 나가는 걸 책임집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걸 책임진 친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게 탈질소세균이라는 친구예요. 이 탈질소세균에게 탈질소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시 질소를 원래대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알겠습니까? 탈질소 작용 이거 뭐 한다? 탈질소 작용을 하더라 이런 과정에 의해서 물질은 뭐 한다? 순환해 가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작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질소 동화작용 누가 한다? 질소 오정세균 두 번째 질화작용 누가 한다? 질화세균 세 번째는 탈질소세균 애간 탈질소작용 세 가지의 주요한 포인트들이 있겠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 정리하시면 돼요 다 그렸지? 다 옮긴 걸로 알고 나는 여기를 쓰겠어 탄소순환까지 다 했죠? 탄소순환 다 했지? 나중에 가서 막 저 안 썼는데요 그러면 저 안 썼으니까 시험 못 봐요 그러면 네? 좋은 거 알려줬나? 우리 이 다음 거부터 적지 말자 그러시면,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좋은 생각 그치? 뭘 좀 안 해 아니 뭐라 고기도 먹어본 놈이 한다고 나쁜 짓도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알지 고기 먹고 싶다 나도 오늘 끝나고 소고기 먹어야지 끼끼 아? 끼끼 끼끼 껴도 되냐고? 밤 12시에? 아 너 세대차에 껴도 갑자기 아니 저녁
전혀 안 느꼈는데? 나 그 말 알아? 낄 때 빠빠 낄 때 빠빠 낄 때 끼고 빨 때 빠져 자, 그 다음에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이다 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다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일단 어디로부터 오겠어? 태양으로부터 오겠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게 되더라 우와. 자, 태양, 태양 The sun The sun으로부터 에너지가 오게 돼 이 에너지는 어떠한 형태로 옵니까? 에너지의 흐름 뭘로 들어와? 빛 에너지로 들어오죠 이상한 빛을 썼네 빛 에너지로부터 뭘로 오느냐? 화학 에너지로 오고요 이 화학 에너지는 결국에 이제 뭘로 되냐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더 선 더선 이렇게 와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쫙 와 그럼 이거 이제 누가 받나요? 누가 받아요? 처음에는 생산자가 받게 되죠 생산자 생산자가 받습니다 자 생산자가 받은 이 에너지는 이제 누구에게 이동해? 누구에게 이동해? 1차 소비자에게 이동해 1차 소비자에게 이동하더라 자 1차 소비자도 에너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가느냐 자 2차 소비자에게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에게 가고요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는 이제 누구에게 또 이동을 하느냐? 3차 소비자에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굉장히 길죠? 긴 여정이에요 근데 태양으로부터 받은 모든 에너지는 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거의 대부분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쓰지 못하고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생산자가 받는 건 태양의 에너지 극히 일부야 극히 일부를 받게 되고요 자, 생산자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받게 되면 생산자는 에너지를 그냥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뭘 통해서? 자, 호흡을 통해서 내어보내게 됩니다 호흡을 통해 내어보냅니다 이게 이제 뭘로? 자,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오죠.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올 때, 호흡을 통해 내보내고. 그 다음, 1분의 뭘 통해서? 자, 고사되어 사라지지. 고사되어 사라지지. 고사되어 사라지는 거. 누가 와서 먹나요? 분해자가 와서 먹지 분해자가 와서 먹습니다 분해자가 냠냠냠냠하지 자, 또 1차 소비자는 에너지를 받아 뭘로? 포식 잡아먹죠 피식돼요 1차 소비자에 갑니다 포식 마음만 써도 돼 포식은 피식은 그 말이 그 말이지 누구 입장에서 보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1차 소비자는 이제 뭐해? 얘도 호흡을 통해 내어 보냅니다. 그래서 음파 해서 이제 보내요. 음파. 1차 소비자는 또 이제 분해자에게 어떻게 해? 자, 배설이나 사체가 되어 분해자에게 가고. 그 다음 2차 소비자는 또 이제 포식. 냠냠쩝쩝. 포식. 하고요. 2차 소비자는 뭐해?
자,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여기도 두개자 이렇게 개설사체. 가운데 글자 하나 바뀌어도 느낌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베르사체라고 호흡 들어와서 또 손톱을 밀어도 호흡을 통해 내보내고 그 다음에 자, 두뇌자 이렇게 보내줘. 무슨 일이야? 자, 배혈 사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뇌자도 이제 뭐합니까? 두뇌자도 뭐예요? 자, 요렇게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 내어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어떻게 되냐면 비대면지가 광합성통에 들어오더라도 화학에너지를 쭉 가다가 마지막에 호흡을 통해 열에너지를 방출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온 족족도 어떻게 돼요?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다 나가버리더라.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흐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뭐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에너지는. 근데 이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물질도 있어, 물질도. 물질은 그럼 어떻게 되냐? 물질은 뭘로도 출발하냐면 여기 있는 무기 환경으로 출발합니다. 무기 환경. 무기물을 이제 생산자가 흡수하죠. 뭘 하면서? 광합성 할 때 이제 흡수해서 어떻게 됩니까? 1차 소비자에게 이동을 할 거고 1차 소비자에게 이동을 하죠. 응? 왜? 1차 소비자에게 이동을 하지. 왜? 뭐 문제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또 1분 어디 분해자를 이렇게 보내줘. 1차 소비자에게 받아서 이제 어떻게 2차 소비자를 보내. 그리고 또 이렇게 가죠. 2차 소비자는 이제 3차 소비자를 보내. 또 이렇게 가죠. 3차 소비자도 이렇게 해서 분해자에게 이동을 시키죠. 아! 이동을 시킵니다. 분해자 이제 어떻게 해? 물질은 무기 환경.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게 되지.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자, 그러면 물질은 뭐 한다? 순환하더라라는 걸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들어온 에너지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내보내지더라라는 거예요.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느냐? 얘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라는 걸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 퍼센트인데 이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해요? 이전 단계의 에너지 총량 이전 단계의 에너지 총량에서 현재 보유한 좀 앞쪽에 쓸게요. 자, 현재 보유한 수가 있어요. 이게 에너지 효율입니다. 마치 여기 화살표가 에너지 효율처럼 보이는데 전혀 일로 관계 없어요. 이걸 통해 이제 구해줄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위에다 쓸까요? 빨간 화살표는 에너지, 압력의 에너지.
누구야? 그거 누구한테? 제 친구요. 아 진짜? 그럼 내가 먼저 썼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어떻게 오느냐 봐야겠죠? 현재 보면 얘는 총이야. 보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 자, 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이제 누구에게? 자, 일단 먼저 누구에게? 생산자에게 갑니다. 생산자. 생산자. 그 다음 누구에게 가요? 자,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에게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에게? 2차 소비자에게 가요. 그리고 2차 소비자, 이거는 누구에게? 자, 3차 소비자에게 가지. 근데 이게 전부 끝이 아니라 전체 에너지 중에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내보내. 그리고 생산자로부터 나가는 요 에너지, 1차 소비자에게 나가는 요 에너지, 2차 소비자로부터 나가는 요 에너지, 3차 소비자의 요 에너지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다 이제 누구에게 에너지를 줍니까? 분해자에게 이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럼 분해자는 이거 받아다가 이제 어떻게 해?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보내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겁니다. 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가진 에너지 총량을 A라고 해볼게. 태양의 에너지 총량은 A입니다. A일 때 이때 나간 이 에너지를 B, 여기 들어온 에너지를 C라고 한다면 자, 가장 먼저 이제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일까?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겠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구해주면 돼? 뭐에서? 전 단계의 에너지 총량. 그럼 누구예요? 태양이지. 태양 에너지 총량 A 분의 얼마? 생산자가 받은 거 C죠. C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생산자 좀 알겠지? 뭘? 대체 뭘 알겠죠? 생산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B, C 나왔습니다. 생산자 받은 게 C잖아. 그래서 자, 넘기는 걸 D, 숨 쉬는 거 E, 그 다음에 분해자에게 가는 걸 F라고 해볼게요. F. 그러면 다음은 1차 소비자인데,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그럼 얼마일까? 전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이 얼마였어요? C. 생산자가 보유한 게 C였죠. 그 중에 A가 받은 건 얼마야? D죠. C분의 D 곱하기 100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B, D, E, F, 그 다음에 G 받고 H, I 이렇게 된다면 다음은 2차 소비자. 2차 소비는 어떠한가요? 어떻게 구해? 전 땅의 총량이 얼마예요? 1차 소비가 총 받은 건 D였죠. D 2차 소비가 받은 건 G죠. G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100 해주면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차 소비자는 F, G 이제 H, I, J, K, 그 다음 L,
3차 소비자는 얼마예요? 어디에서? 2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총 에너지량이 얼마야? G죠, G. G에서 3차가 받은 건 L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줄 수가 있는데, 책에 보면 탐구 자료창 있어요. 탐구 자료창. 각각을 한번 구해본다면, A가 총 얼마 있었어? 태양이 총 얼마 있었어? 얼마 있어요? 170만 있었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70만 있어요, 170만. 태양이 170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생산력의 간격이 얼마야? 생산력의 간격, C가 얼마야, C? C가 얼마야? 2만 812죠. 2만 812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여기 D는 얼마야? D는 얼마야? 책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3021이죠. 3021. 여기 G는 얼마예요? G. 205예요? 505죠, 505. 505. 여기 L은? 128인가요? 자,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 효율을 보니까 생산자가 얼마 나왔어? 책에. 계산해보면. 1.2% 나왔고. 1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는? 14.6? 14.5%. 2차 소비자는? 16.7%. 3차 소비자는? 25.3%가 나왔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뒤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어때? 커지고 있다. 에너지의 총량은 뒤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 생물량이나 그런 것도 에너지 총량 작아지고 생물량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도 어때? 위로 갈수록 적어졌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에너지 효율만큼은 뒤로 갈수록 늘어났다. 또 늘어난 게 뭐가 있냐면 뭐 생물 농축이라던가 아니면 뒤로 갈수록 1차, 2차, 3차로 넘어갈수록 체중, 이 개체의 체중도 같이 증가해. 따라서 우리는 요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뭘 알 수 있냐면 시간은 잘 흘러가죠. 시간은 돌고 돌아 흘러갑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시간도 흘러갑니다. 미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피라미드를 하나 그려볼 수가 있겠다. 어떤 피라미드냐? 이게 생산자. 이게 생산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뭐가 있냐면, 미안해. 너무 높게 그렸어요. 똑같이 그릴 건데, 너무 지나치게 높게 그려서 다시 그릴게요. 하늘 생각을 안 했네. 자, 얘가 생산자. 생산자. 노랑이 하면 좀 티 안 나니까. 그 다음. 여기는 1차 소비자.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얘는 2차 소비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3차 소비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형성이 위로 갈수록 점점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뭐가 있느냐? 개체 수라거나
개체수라거나 생물량이라거나 혹은 에너지량 이런 것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삼각형이 아니라 피라미드 형태를 띕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 뒤집어집니다. 자, 여기가 생산자. 이게 생산자고요. 그다음에 좀 더 넓어진 얘가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 다음에 좀 더 넓어져요, 이게. 이렇게. 이게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위로 갈수록 제일 커지는 이런 옆 피라미드.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3차 소비자. 이렇게요. 이런 건 이제 뭐가 있냐면 에너지 효율이라던가 에너지 효율이라던가 아니면 체중 혹은 생물 농축 이런 것들이 역으로 된 피라미드에 포함이 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하나만 생태계의 평형이라는 거예요. 생태계의 평형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건 생태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여러 요건들이 있어요. 여러 요건들에 의해서 생태계가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게 생태계 평형이에요. 자, 여러 무기 환경이나 여러 조건들에서 조절이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에 의해 조절이 되느냐? 먹이 관계에 의해서. 먹이 관계에 의해 이러한 생태계의 평형이 조절이 됩니다.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봐야겠지? 피라미드를 하나 그려볼게요. 피라미드를 총 4개를 그릴 거예요. 하나. 각각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생산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예요. 자,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라는 거지. 생태계 평형이 먹이 관계에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라고 할 때, 자, 어떤 특정 조건 때문에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1차 소비자가 일정량 증가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1차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합니다. 증가. 증가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자, 그 다음 상황을 예측을 해봐요. 1차 소비자가 늘었어. 그럼 아무래도 밥을 더 많이 먹겠지. 그리고 얘를 잡아먹을 얘들도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1차 소비자가 늘었을 때 자, 먹이가 줄어듭니다.
머리가 줄어들어요. 생산자는 어떻게 되냐? 감소하게 됩니다.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될까?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되냐? 증가합니다. 증가. 얘는 증가해요. 네. 먹을 게 많아졌거든. 먹을 게 많았어. 자, 그러면 얘가 감소하고 얘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얘는 증가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될까? 먹을 게 줄어들었어. 그리고 포식자는 늘어났어. 그러니까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이렇게, 옆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 다음 단계에서. 알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상황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원상 복귀가 되죠. 어떻게 되냐면,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므로, 1차 소비자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 때, 자, 1차 소비자 줄었으니까 생산자는 어떻게 되겠어? 생산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래대로 증가하게 될 것이냐? 2차 소비자는 멀게 줄었으니까 감소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더라. 평형이 유지가 되더라. 자연적으로 이러한 평형 유지가 돼요. 근데 이러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생태계를 깨트리는 요인, 파괴 요인. 파괴 요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첫 번째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뭐 태풍이 분다던가, 아니면 뭐 해일이 휩쓴다던가, 뭐 산사태가 일어난다던가 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전염병이 분다던가. 그래서 이게 막 뒤집어지는 요인들이 있죠.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거보다 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인간의 활동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뭐 이렇게 뭐 가가지고 막 다 잡아들이고 막 이러는 거지. 그 중국 꽃게잡이였었는데 아예 씨를 말려버리거나, 아니 꽃게가 사라지니까 해양 생태계가 아예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래 생물 유입인데, 외래 생물이 유입된 경우인데, 이거는 솔직히 자연계에서는 쉽게 일어나진 않아.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일어나, 자연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는 쉽진 않아. 근데 진짜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가끔인데, 진짜 이건 좀 신비로운 거. 태풍이 불어. 태풍이 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바람이 휩쓸려서 개구리 같은 게 탁 올라가 버립니다. 태풍 타고 이동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개구리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얘가 들어갔더니 천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기하급수로 막 늘어나. 이런 케이스가 진짜 가끔 한 번씩 있긴 있어. 근데 이거 흔하진 않아. 웬만하면 생명체들은 자기 살던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않거든. 쉽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겠다고, 관상용으로 키우겠다고,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유는 뭐야? 닭고기랑 맛이 비슷하대. 식용으로 들여왔어. 얘들이 탈출을 한 거지. 지금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있잖아. 그 다음에 뉴트리아, 이것도 식용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관상용으로 들여온 여러 이제 뭐 붉은기 거북이라던가 애완용으로 키우잖아. 그러다 이제 좀 크니까 징그러워 갖다 버린단 말이야.
그게 이제 호수를 다 마비시키죠. 베스 블루길 손맛을 즐기기 위해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베스랑 블루길이 엄청 증가를 했어요. 미국 태생이거든요 얘들은. 미국 태생인데 얘들이 와서 이제 증식을 막 해.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뭐가 갔냐면 가물치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미국의 호수를 그냥 난장발치고 있습니다. 가물치. 우리나라는 베스랑 블루길이 난장발치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본진에서 벗어나서 이제 멀티 치러 간 데서 이제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들이 있어. 어찌되었건 솔직히 외생물 유입도 뭐에 인간의 활동에 좀 관련돼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그러면 이걸 통해 어떻게 되는 거야? 생태가 파괴가 되는데 인간이 한 활동 중에 어떤 상황들이 있느냐? 책에는 뭐가 나왔냐면 카이바브 고원이라는 데가 있어. 카이바브 고원이라는 데가 있어. 카이바브 고원 책에 나와 있는. 자, 이 카이바브 고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원래 이제 풀이지 풀. 풀떼기가 있고 이 풀떼기를 누가 먹어? 이 풀떼기를 사슴이 먹어. 사슴이 냥냥합니다. 그리고 이 사슴을 누가 사냥해? 넉대가 사냥을 하죠. 늑대가 사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버 공원 처음 갔을 때 이제 사슴을 몇 마리 사냥하다가 사슴이 줄어드니까 사슴 안 죽여서 늑대를 사냥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늑대 개체수가 줄었지. 늑대가 줄으니까 이제 뭐가 늘었겠어. 사슴 개체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둬 써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도 늑대를 계속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슴 개체수가 늘어나면 뭐가 줄어들어? 사슴의 먹인 풀의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이로 인해 근데 늑대가 별로 없잖아. 늑대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되는데 사슴이 늘면 근데 늑대를 계속 잡아 계속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슴 개체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풀이 쫙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슴 개체수 줄어들고 거의 이제 최초의 사슴 개체수가 조금 늘어났다가 저절로 막 계속 줄어버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왜? 늑대가 줄어드니까. 이쯤 돼서 뭐도 줄었냐면 풀도 이제 거의 이렇게 마탱이 가게 돼.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늑대 개체수가 처음에 줄어들어나니까 초원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슴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 냅두면 알아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텐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뒤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 생명체의 다양성,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이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오늘 목요일이죠. 토요일까지 하면 진도는 마무리가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건 다음 주 시험이 남아있죠. 다음 주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딱 한 시간으로 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나긴 방학도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죠. 아, 이 외래생물에 대한 거는 뒤에서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이 외생물들이 어떤 뒷걸음을 펼치고 있는지 뒤에 나왔어요.